안녕하세요. 먹고맛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한상차림이 있어 일행을 꼬드겨 가고 있어요. 가는 길이 멀어도 피크닉 가는 기분으로 고고싱! 고고고! 한식당 부근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. 문수산이라고. 배고프면 더 맛있을 거야. 기대감으로 식당 가기 전 산을 오르는데 내가 왜 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? 정상을 찍고 근처에 사찰도 한번 둘러보고 힘들고 배가 고파 뭐라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. 다람쥐도 한 마리 있네요. 자,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? 식당에 도착해 간판을 찾아도 간판이 안 보이네요. 미리 위치를 알고 오지 않으면 찾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. 내부는 깨끗하고 깔끔합니다. 간도 맛있고 반찬도 깔끔하고 정갈합니다. 반찬이 15개 정도 나왔네요. 청국장까지. 반찬 고유의 맛이 좋게 배어있고 어떤 찬을 먹어도 이 맛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양미리. 양미리는 가격이 저렴해서 서민 술안주로 널리 알려져 있죠. 오이가 특이하게 생겼죠? 단팥죽은 걸쭉하고 농도가 짙습니다. 달콤하고 맛있어요.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. 일행 거 한 그릇 제가 더 뺏어 먹었습니다. 이 집은 맛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담백하고 정갈합니다. 식당 앞에 그리고 쉼터 카페가 있어서 커피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주변을 산책하고 여유롭게 식사 시간을 마무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